야, 그럼 여기 잠깐 봐봐. 내가 이제 이맘때 되면 여러분한테 꼭 해주는 얘기인데, 이거 아마 개념할 때 한번 내가 했었어서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, 이제 난 이렇게 생각해.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파이널이니까 이제 우리 몇좀더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수능 보고 이제 떠날 거 아니야, 그렇죠? 진짜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, 그렇죠?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어쨌건 내가 니한테 꼭 해줘야 될 얘기는 이 내가 지금 해줄 얘기. 이 얘기는 진짜 꼭 명심해. 여러분 수능 여러분 잘 보고. 내년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아니 이건 어쩌면 평생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.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, 진짜. 첫 번째, 맨날 하는 얘기. 인사를 잘해야 돼요. 알았어?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들을 얘기 아니야. 집중 집중.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. 인사. 어른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이거 조금 버릇처럼 몸에 배 있어야 돼.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갔어. 경비 아저씨가 있어.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겠지. 나 그냥 진짜 아저씨 보면 안녕하세요. 인사 잘하거든. 근데 우리 와이프는 좀잘안 해. 우리 와이프는 경비 아저씨 보면 이렇게 쑥 피해. 근데 내가 왜 인사 안 해? 이러면 와이프는 부끄럽대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조금, 그러니까 뭐그 아저씨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잘안 돼. 부끄러워. 이렇게 얘기해. 아,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훈이가 말이야. 이게 지금 말 닮았는지. 경비 아저씨를 보면 보자마자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거려. 부끄러워해. 영훈이 똑같이 얘기해. 아, 부끄럽대. 그래서 야, 영훈아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? 그럼 또 말해. 안녕하세요. 뭐 이러고 하고 이래.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우리 영훈이를 교육시키고 있어. 인사 잘해야 된다고. 여러분, 인사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. 내가 옛날에 조교를 하나 뽑았, 이제 조교를 뽑는데, 그때 기억나. 걔가 이제 그냥 H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이제 다니는 애였어. 어, 그래요. 뭐 H 어딘지 알죠? 그냥 더 얘기 안 할게요. 네. 수학 교육과니까 또뭐 4대 몇개 없으니까. 처음에 왔는데 이렇게 원서를 쭉 봤는데 여자인데 뭐 이력이랑 괜찮아 보니까 좋네 이러고 봤어. 괜찮네 했어. 그래서 걔가 저기 뭐야 왔는데 뭐 테스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할때 우리 보거든. 테스트도 봤는데 테스트도 잘 봐. 얘가 공부 잘해. 잘 보더라고.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하기로 했어.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야, 이제 나랑 하자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시간 어떻게 되느냐 할거 아니야.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예, 알겠어요. 이러더라고. 그럼 보니까 뭐 이력에 EBS에서도 일했고 뭐 있잖아요. 뭐 다른 선생님 뭐 누구도 했고 뭐한게 많아. 되게 한게 많아. 수학 실력도 뛰어나. 이렇게 시험도 보니까 잘 풀고 그래서. 그거 지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. 걔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량진 메가스터디 학원에 수업했거든. 노량진 메가스터디. 노량진 메가스터디는 교무실이 엄청 커. 정말 엄청 커. 엄청 커. 거기 막 선생님들 엄청 많고 아침부터 거기는 이제 아침부터 수업이 계속 있거든. 아침에 오면 또 그러다 보니까 조교들석이 따로 저쪽에 있어. 따로 이만하게 조교들만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.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조교들이 막올거 아니야. 그럼 조교들이 당연히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?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올거 아니야. 그 여자애가 오면 쭈뼛쭈뼛거리고 지자리 가서 앉아. 그 내가 볼땐 예의가 없대기보단 자기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. 쭈뼛쭈뼛거리고 가서 앉아. 앉아가지고 막 해. 그러다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하고 나한테만 얘기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. 그러다 선생님들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마주치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피해 계속. 나도 약간 그래서 그게 좀 거슬렸어. 아, 좀 인사 좀 하지 이런. 근데 역시나 그때는 내가 거의 제일 막내였거든. 학원에서 제일 막내였거든. 이제 무서운 선생님 하나가 있었었어.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. 그 선생님이 오셔가 지금 나가셨어 우리 매가에서. 근데 무서운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야, 네 조교 인사 좀 똑바로 하라 그래. 쟤 마주친데 왜 인사를 안 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, 네 죄송합니다 얘기할게요 이랬어. 그 가운데 내가 얘기를 했어. 저기 그렇다고 걔한테 막야너 인사 똑바로 해막 이럴 순 없잖아. 또다큰 애인데 내가. 그래서 야 선생님들 보면 그래도 그냥 인사해 나 이렇게 얘기했어. 근데 걔가 아네 그러더라고. 그러더니 지도 이제 그게 잘안 되나 봐. 들어오면 마주치면 쭈뼛거리고 뭐 인사를 하는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좀 이렇게 좀 그래. 그 나도 걔아막 계속 걔 때문에 나도 막 괜히 긴장이 되는 거야. 그러더니 급기야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서 야쟤 짜르래. 쟤 때문에 기분이 나쁘대. 쟤왜 저래? 이러는 거야. 아니,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. 앞에 보는데 쭈뼛쭈뼛거리고 왜, 쟤왜 이렇게 얘기가 없냐고 막 이러면서 자르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, 네, 이렇게 됐어. 그래서 내가 걔한테, 뭐 제가 막 자르고 그러진 않으니까, 저기, 노량진 현장으로 출근하지 말고, 집에서 그냥 그 재택으로 온라인 답변만 달라고. 그냥 여기 뭐 와도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러겠어. 결국엔 뭐, 아, 막 이러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됐고, 집에서 이렇게 달다가 결국엔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헤어지게 된 아이가 있어.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얘가 내가 아까 말했지. 첫 번째 만났을 때 면접 보고 그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. 뭐 괜찮고 해서 이제 하자 하면서 페이 얘기 막 했어.
그러고 내가 얘한테 야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없어? 그랬어. 근데 처음이니까 질문할 거 없어? 그랬어. 근데 걔가 나한테 첫 질문이 뭐였는 줄 알아? 선생님 갑자기 막 잘리고 그러진 않죠? 그랬어. 그 내가 뭐 당연하지 뭘 내가 너 갑자기 왜 잘라? 내가 이상하지 않으면 안 잘라. 내가 이랬어. 아, 네, 이러고 갔어. 난 그때 그게 뭐, 야, 그렇지 않아? 처음에 알바 면접 보고 여러분 마지막 하는 질문, 첫 질문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자르고 그러진 않죠? 라는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어. 그치?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야? 자기가 계속 갑자기 몇 번 잘려본 거야. 자기가 계속 몇 번 잘려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라니까? 그리고 결국에 나랑도 뭐, 자른 건 아니었는데 어떤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게 됐었고, 그러고 그냥. 그럼 여러분은 아, 또 막상 보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아니야. 다른 거 다 똑같고 인사만 안 해. 인사 진짜 안 해. 여러분 인사를 안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어른들이요 상당히 많아요.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돼. 인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 줄 알아?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. 아, 진짜 이건 살아보면 알아. 근데 이게 자기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몸에 잘 안 자꾸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다 보인다. 저쪽에서 걸어가. 눈에 다 보여. 근데 이게 쭈삐쭈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학교 왔어. 교수님들이야. 저쪽 교수님이 보이네. 그럼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돼. 근데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서 갈 때 있거든. 그 교수님이 못 본 척하지만 다 보여 눈에. 다 보여. 쟤 뭐지 그냥 가지? 이렇게. 되게 중요한 거야. 알았어? 어른들 보고 선생님들 보고 누구를 보던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를 좀 버릇처럼 좀 몸에 배게. 이게 나중에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해. 알았어? 이게 진짜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해. 또 얘기해 줄게. 두 번째. 이 진짜 더 중요한 거. 아니, 더, 그래, 이것도 중요한, 이게 더 중요한. 여러분, 지각하면 안 돼요. 알았어? 여러분, 지각을 하잖아? 절대로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일 안 맡긴다. 누가 지각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냐? 여러분이 서울대 가서 잘 나가서 대단하게 됐어.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. 근데 지각을 하네 자꾸.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좋은 프로젝트를 맡길 것 같아? 여러분 누구랑 협상을 해. 만났어. 지각했어. 어떨 것 같아? 미안하지? 지각하면 미안해. 미안하면 한수 물르고 가는 거야. 그럼 하나 더 들어줘야 돼. 근데 지각하는 사람을 쓴다고? 회사에서? 절대 안 써. 지각하는 사람 절대 안 쓴다. 이제 제가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. 어떤 선생님 하나가 있어. 저랑 친했던 선생님인데 너무 강의도 잘하고 너무너무 유능해. 대단해.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딱 하나 있어. 지각을 너무 많이 해. 근태가 안 좋아. 다 좋은데 지각 너무 잘해. 뭐 아침 수업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날 늦게까지 술 먹었다. 그러면 뭐 100%야. 그 다음날 무조건 지각이야. 10분, 20분 늦는 건 그냥 태반이고 맨날 헐레벌떡 들어와. 지각이 문제야. 이 사람의 문제는 지각이야. 딴 거 다 좋은데 지각이 문제야. 결국에 잘렸어. 결국에 학원에서 잘렸어. 난 아직도 그 사람 잘린 날이 기억나. 잘렸을 때 그 무슨 뭐 회식한다고 해서 갔더니 막 그 사람 막 술 먹고 밑에 막 박혀가지고 막 죽다 죽을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래요? 막 그랬더니 잘렸대. 그래서 아 네. 그러면서 나도 속으로 딱 아이고 그렇게 지각하니까 잘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냐? 정작 당사자는 몰라. 당사자는 왜냐면 다 컸기 때문에 말 못해주거든. 선생님이 잘린 이유가 지각해서 그래. 그럼 납득도 못해. 지각 몇 번 한 게 왜 잘릴 이유인데. 이렇게 나와. 이렇게 나오고 얘기하지 해주지도 않지만. 뭐 아직도 기억나. 술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난리치면서 무슨 누가 자기를 음해했대느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흑수저 금수저 있단 소리 나고 앉아있고 소리 빽빽 지르고 이상한 이러다 갔어.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아유 저렇게 지각하니까 잘렸지라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. 여러분 지각 되게 무서운 거야. 또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지각을 잘해요. 나는 진짜로 항상 30분, 1시간 전에 가거든. 난 진짜 살면서 지각한 적 거의 없어. 근데 우리 마누라 이게 뭐 그런 사람 있잖아. 9시야 그러면 딱 9시 1분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 있죠. 근데 그게 버릇이야. 보면 딱 버릇이야. 그게 안 고쳐져.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고쳐져. 내가 우리 완전한테 그랬거든. 너 고등학교 때 지각 몇 번 했을 때 그러게 너무 많이 해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눈 뜨면 그냥 이러다 50분 전에 깨는 적도 있고 막 이 뭐 그러니까 또 영훈이가 이게 되게 애매해 아주 그냥 이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고 해. 영훈아 너 지각 진짜 큰일 나는 거야. 항상 일찍 가야 돼.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일찍 보냈더니
가는 길에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다른 엄마가 막 아니 영훈이가 8시 50분에 학교 중간쯤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했다더니 막 아침에 일찍 내보냈는데 너 이 새끼가 늦게 가고 맨날 하여튼 내가 죽겠어 걔 때문에. 여러분 지각 진짜 무서운 거야. 절대로 지각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 안 맡긴다 회사에서. 알았어? 절대로 중요한 거 안 맡긴다. 지각은 진짜 무서운 거다. 이거는 뜯어 고쳐야 돼. 이건 아주 그냥 싹을 잘라야 돼 자기가. 알았어?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딱 인식해야 돼. 중요한 일은 지각 안 하고 뭐 중요하지 않으면 지각해도 되죠. 아니 아니 그거 다 버릇이야. 정말 버릇이야. 진짜 진짜. 알겠어? 절대 지각하면 안 돼. 원래 여기까지가 끝인데 요즘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하나 더가 뭐냐면 어른들 앞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. 스마트폰 보지 마.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스타벅스나 뭐 어디 커피숍에 가보면 뭐 스마트폰 그냥 들고 살죠. 대학생들 보면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도 요즘 좀 이제 뭐 이렇게 인강 정도 보고 있지만 덜하지만 요즘 좀 심각해 보면 대학생 애들 스마트폰 아주 달고 살아. 그냥 아주 들고 살아 그냥. 수업 시간부터 맨날 이거 봐. 뭐 커피숍 가면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도 이거 보면서 같이 대화해.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해. 근데 선생님만 돼도 내 나이만 돼도 말이지 누가 나랑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대화하잖아. 벌써 나도 기분이 딱 상해. 나도 벌써 아 이렇게 애가 버릇이 없어. 딱 이런 마음이 나도 들어. 하물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아이고 저건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. 이렇게까지 가. 여러분 내년에 대학 가서 처음에 뭐 OT 같은 거 가겠지. OT 가가지고 뭐 교수님도 오고 다 올 거야. 거기서 막 하다 막 교수님만 핸드폰 보면서 교수님 어쩌고 이렇게 대화 한번 해봐. 교수님이 막 웃을 거야. 그리고 속으로 쟨 됐다 텄다 딱 아웃 이렇게 될걸. 진짜 내가 볼 때 요거 되게 요거 요즘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. 어쨌건 뭐 아이 뭐 꼰대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쨌건 여러분의 인사결정을 할 사람들이야. 알았어?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, 그렇지? 그리고 그건 분명히 예의 어긋나는 것도 맞고, 그러니까 그 어쨌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얘기할 때 핸드폰 보고 이런 거 막 하지 마. 뭐 나중에 그래 비슷하게라도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소개팅 이런 거 하나 잘 모르겠는데 뭐 소개팅이다 미팅을 한다라고 하자. 거기서도 같이 대화하는 핸드폰 탁 이러면서 아 웃으며 대화해봐. 그럼 기분 어떨 것 같냐? 아 새끼 뭐 멀티가 잘 되네. 뭐 보면서도 대화하고 이러냐? 이렇게 애가 뭐 나 무시하나 이런 마음 들지.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하는 건 상대방 무시하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. 알았어?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껴. 그러니까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. 알겠어요?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진짜 지켜도 성공한다. 진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성공한다. 내가 이거를 말이지 메가캐스트로 찍어가지고 언제 처음 올렸냐면 한 3년 전인가? 3년 전에 내가 수능 끝나고 제가 메가캐스트 많이 올리잖아. 끝나고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올릴까 하다가 이렇게 올렸어.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올렸어. 근데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이제 수능 다 끝났는데 니네들 논술 준비 잘해서 좋은 대학 정시 지원해서 잘 가고 가기 전에 선생님이 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니까 이거 잘 기억해 이렇게 그냥 계속 올렸어. 캐스트 하나 수능 끝나고 올렸었거든 이거를. 근데 딱 올렸는데 말이야 뭐 댓글 달리죠. 뭐 참 선생님이네 좋네 이러고 막 달렸어. 댓글이 막 선생님 고마워 이러고 달렸는데 중요한 건 이 캐스트를 찍고 내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.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높은 사람들 뭐 사장님,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 있지? 다 전화 왔어.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알아? 아, 내 김선생 다시 봤다고. 아, 진짜 참선. 아, 참선생이라.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해주냐고. 야, 내가 이거 보고 내줬죠.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했다고. 여러분, 잘 나간다는 어른들은 이거 딱 들으면 와, 무릎 친다. 내 말 거짓말 같으면 이거 써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줘봐. 아빠한테, 특히 아빠한테 가서. 아빠 우리 선생님 이럴 텐데 이거 맞아? 그럼 아빠가 뭐 많이 아이 웃기지 마 인사하는 건 시크하게 딱 하지 마. 또 뭐 이런 사람 없을걸? 야, 또 막 지각은 딱 해야지 막 주도권을 잡는 거지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을걸? 딱 들으시면 아마 와 진짜 이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실걸? 서울대 헤레베지를 가도 인사도 똑바로 안 하고 지각하고 이러면 안 돼. 알았어? 절대 성공 못 해. 알겠죠? 이 세 가지 꼭 명심해. 진짜 진심이야. 알겠지? 작년에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들었던 우리 평촌 럭스에서 들었던 아이야. 뭐 이름 얘기 안 할게요. 앞에서 항상 열심히 듣고 지금 뭐 엔수한 되니까 보고 있을 거 아니요.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막 얘기를 했는데 걔가 막 앞에서 진짜 막 눈빛이
하는 막 쓰는 거야. 애가 되게 조금 이렇게 되게 좀 우기거든. 뭐 작년에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96점 1등급 받았어. 근데 이제 올해 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되게 뭐야 다시 한다고 하고 있는데. 그러더니 쉬는 시간이 딱 됐다. 그랬더니 갑자기 턱 밖에 나가더라. 그러더니 이제 저쪽 앞에 가더니 데스크 앞에 직원 나가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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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더라고. 그 데스크 직원들이 뭐 그래 안녕. 쟤 왜 저러니 막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. 알겠어요?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. 뭐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야. 알았어? 그건 아니야. 알았죠?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. 알겠어? 이제 어쨌건 뭔가 그 타이밍 알잖아. 그렇지? 뭔가 이렇게 딱 아는 선생님 또 어른들에게 마주쳤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. 뭐 지도도 없이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. 그 딱 있거든 타이밍이 아마 스스로 알 거야.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인사하라고. 알았어? 좀 삐죽삐죽 거리지 말고 이 버릇이 돼야 돼 몸에 좀 배야 돼. 그래서 아 쟤는 참 인사도 잘하고 애가 딱 성실하고 이 이미지를 딱 심어줘야지. 그렇지? 됐어요?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.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.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. 내가 해주는 얘기 중에서 내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건 것 같아.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정말 인생이 바뀐다. 알았죠? 네, 자, 열심히 합시다.